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하와이로 어제 다시 돌아왔고요. 지금 이렇게 제 뒤로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이제 구입한 쇼핑템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저도 아직 제대로 다 풀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좀 하나하나 저도 풀어보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고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우선 좀 부피가 큰이 이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둘다 이제 아이 이불이고요. 저희 이불은 제가 그냥 메이시스 이런 데서 적당한 제품을 사서 쓰고 있는데, 아이 침구류가 좀 괜찮은 거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하와이에서.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여름에 이렇게 한국을 나가니까 좀 아예 여름 이불을 이번에 새로 사와야지 했었는데, 요거는 제가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백화점 갔다가 저희 아빠가 이제 아이 이불 필요하다니까 요거 이제 선물로 하나 사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요거 이제 저희 아빠가 사주셨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름용 차렵 이불인데, 이거는 이제 모던하우스에서 구입을 했고, 이제 제 남동생이 이제 외삼촌 찬스로 이제 또 저희 아이한테 선물로 해줬어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모던하우스 갔다가 또 따로 이제 구입을 했는데, 이게 다 세트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트리스 위에 깔아주는 거고, 요거는 이제 그 위에 덮는 정말 얇은 그런 이불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진짜 얇죠. 저희 아이가 되게 좋아하는 게딱 이제 요거 깔고 요거 위에 이렇게 얇은 거 시원한 거 덮은 다음에 이제 에어컨 틀고 자면 또 춥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그 위에다가 이제 딱 이렇게 덮어주면은 딱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모던하우스 이불 먼저 보여드린 김에 이제 또 제가 모던하우스에서 구입한 제품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모던하우스에서 쇼핑을 처음 해봤는데 가격대도 저렴하면서 예쁜 제품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팁포크 세트인데 요 위에 빵 데코가 너무 귀엽죠? 이거는 이제 디저트나 과일 먹을 때 쓰려고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던하우스에 예쁜 그릇들이 너무 많았는데 대부분 유리 아니면은 도자기 제품이어가지고 가지고 오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간식 트레이로 나온 건데 가벼운 이제 이거를 플라스틱 소재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소재인데 이거 그냥 아이 간식 주기에도 되게 가볍고 이제 막 쓰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구입을 했어요. 요렇게 다네 가지 다른 패턴의 접시들이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되게 다양하게 플레이팅하기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이거랑 같이 세트로 나온 제품 같은데 딱요 위에 요 접시 딱 올려가지고 먹으면은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구입을 했어요. 다음은 이제 컵받침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아이랑 국립박물관 갔다가 거기에 기프트샵에서 구입을 한 거고, 와, 정말 거기가 굿즈 맛집이더라고요. 정말 예쁜 제품들이 너무 많았는데, 생각보다 근데 가격대가 다 조금 있어가지고, 사고 싶은 거를 다 사지는 못하고, 딱요 컵받침 요두 가지만 구입을 해왔어요. 다음도 이제 주방템인데, 이거는 이제 스타우브 제품이고요. 이게 무쇠솥이라서 꽤 무겁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구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하와이에는 이거를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마존 막 이런 데서 찾아봤는데 이게 배송이 안 되거나 아니면 또 배송비가 또 너무 비싼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번에 한국에 가서 좀 구입을 할수 있으면 해야겠다 했는데 솔직히 완전 잊고 있었다가 이제 백화점에 우연히 갔는데 이게 스타브 마침 이렇게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봤는데 마침 또딱 제가 찾던 제품이 있어가지고 바로 구입을 해왔어요. 사이즈 너무 앙증맞죠? 이게 이제 베이비 웍이라는 그런 제품인데 여기에다가 계란찜을 하면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아이 뭐 우동이나 아니면 나베 뭐 이런 거 해주기도 되게 괜찮을 것 같고, 요런 작은 사이즈 냄비 있으면은 의외로 활용도가 되게 높아가지고 정말 잘쓸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사봉에서 구입을 한 제품인데 제가 이 사봉에 바디 스크럽을 정말 좋아하는데 예전에는 사봉에서 하와이 배송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하와이 배송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너무 아쉬웠었는데, 이번에 한국에 갔다가 이제 사복 매장을 발견을 하고 가가지고 이제 바지 스크럽을 하나 사려고 했는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복 바지 스크럽이 굉장히 좀 되게 큰 유리병에 담겨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나 사면은 아무래도 이제 트렁크에 넣을 때도 좀 부피나 무게 부담도 되고 혹시나 오일이 새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마침 딱 이렇게 작은 미니 사이즈로 5개짜리 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써본 향도 있길래 이렇게 세트 제품으로 하나 구입을 해봤어요. 지금 이렇게 꺼내서 보니까 이 사이즈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작지도 않거든요. 스크럽 제품은 매일 쓰는 게 아니니까 이거 한 병도 제 생각에는 한두달 정도는 쓸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되게 잘산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핸드크림인데, 사봉이 바디 제품이 정말 전반적으로 다 향도 너무 좋고 보습감도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요 핸드크림은 제가 선물용으로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패키지도 너무 예뻐가지고 선물용으로 딱인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산타 마리아노 벨라의 왁스 타블렛인데, 방향제예요. 이거를 제가 작년에 한국에 나갔다 사와가지고 욕실에 두고 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한국에 가면은 또 사와야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친구가 이걸 선물로 줘가지고 이 산타 마리아노 벨라도 하와이에는 매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구할 수가 없거든요, 하와이에서는.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또 하와이 배송도 안 되더라고요. 벌써 향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두개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프리지아 향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거 향수 쓰고 있는데, 정말 제 거의 최애 향수에 등극을 해가지고, 되게 은은한 그런 비누 향이어가지고, 좀 호불호가 없을 그런 향이에요. 이거는 이제 차에 두면은 아무래도 녹을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욕실이나 아니면 옷장 같은 데 두고 쓰면은 되게 좋아요. 아, 제가 또 산타 마리아노 벨라에서 구입한 게 있는데, 지금 안 갖고 와가지고, 지금 갖고 올게요. 이거는 제가 한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제 기내 면세품으로 구입을 한 거고요. 이것도 프리지아 향이고 바디 로션이에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바디 로션을 따로 안 챙겨갔는데 이거 진짜 잘 썼어요. 좀 이렇게 묽은 제형이어가지고 쓰기에도 되게 좋고, 무엇보다 향이 진짜 너무 좋아요. 좀 나는 향수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바디 로션으로 한번 써보세요. 다음은 이제 탬버린즈에서 구입한 제품인데, 제가 작년에 탬버린즈에서 손세정제랑 그리고 핸드크림 이렇게 사와가지고 지인들한테 선물도 하고 또 저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스타필드 갔다가 탬버린즈 매장이 보여가지고 요번에는 이렇게 캔들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요 캔들이 제가 작년에 갔을 때만 해도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사이즈는 이제 두 가지로 나오는데, 이제 요거랑 요거보다 이제 큰 사이즈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게가 요 작은 사이즈도 꽤 상당해요. 그래가지고 큰 사이즈는 아무래도 좀 무게 걱정이 돼가지고 이걸로 구입을 했고, 인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되게 많은 향이 품절이었고, 또 요거 세트 상품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품절이었어요. 제가 워낙 향초를 좋아해가지고 제 향초 컬렉션에 이제 추가가 되었어요. 다음은 이제 화장품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달바 제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번에 한국에 나가서 좀 달바 제품, 새로운 제품 있으면 구입해야지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토너거든요. 이건 제가 안 써본 제품인데 이거는 또 친구가 선물로 줬어요. 이렇게 제가 잘 쓰는 미스트랑 비슷한 그런 제형 같고요. 이것도 이렇게 그냥 흔들어가지고 쓰는 제품 같아요. 다음은 이제 마스크 시트인데, 달바 마스크 시트는 제가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이번에 한국 나가서 올리브영 갔다가 거기서 팔길래 이렇게 5개 구입을 해봤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제품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 하나는 제가 쓰고 이두 개는 선물용으로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이게 제가 되게 괜찮다고 느낀 게 이게 이제 리필 용액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여기 이렇게 휴대용 기계에다가 옮겨 담아가지고 딱 요것만 가지고 다니면 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근데 손세정제가 딱 이렇게 예쁜 케이스에 나오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밖에서 이렇게 뿌리면은 남들이 보기에는 향수 뿌리는 줄알것 같은데, 그래서 요 케이스도 너무 예쁘고 요 향도 약간 되게 상큼한 그런 시트러스 계열의 향이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요거 정말 요즘 같은 시국에 선물용으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아임프롬 허니 마스크인데, 이거는 제가 되게 예전부터 써보고 싶었던 그런 마스크팩이에요. 이게 이제 꿀 성분이 들어간 워시어프 마스크팩인데, 이제 이걸로 이제 세안하고 피부에 이렇게 얇게 바른 다음에 한 10분 정도 후에 이렇게 씻어내면은 피부결이 진짜 많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즐겨보는 뷰티 유튜버분들이 다들 이 제품 너무 극찬을 하셔가지고 너무 궁금했어요. 다음은 이제 이것도 올리브영에서 구입한 슈렉 팩이랑 이제 요거 코팩인데, 요팩 진짜 유명하죠. 이거 저 예전에 진짜 많이 썼는데, 이게 약간 모공이랑 피지 잡아주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짜리 세트 있길래 오랜만에 써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구입을 했고, 요 코팩도 이렇게 두 개짜리 세트여가지고 이번에 처음 구입을 해봤는데, 제가 원래 코팩을 잘 쓰진 않은데 이번에 한국 나갔을 때 날씨 때문인지 코에 피지가 좀 이렇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써봤는데 진짜 시원하고 좋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자주 쓰면은 이런 코팩은 이제 아무래도 모공에 안 좋으니까 한두 달에 한번 정도 그렇게 쓰면은 되게 개운하고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 제품은 이제 샤넬 립밤인데, 이거는 제 친구가 선물로 해줬어요. 친구가 립밤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컬러가 없는 그런 립밤인 줄 알았는데 약간 컬러가 들어간 그런 제품이네요. 다음은 이제 CNP에서 구입한 아이크림인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이크림은 그렇게 고가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자주 쓰던 게 이니스프리에 딱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그 링클 사이언스인가? 그 제품이 있는데, 이번에 한국에 나가니까 동네에 있던 그 이니스프리 매장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CNP에서 비슷한 제품이 있길래 이걸로 대체로 구입을 했어요. 아이크림은 그냥 이런 제품으로 듬뿍듬뿍 이렇게 팔자나 뭐 이런 부위에 발라주는 게전 좋더라고요. 다음은 이제 마스크인데, 제가 이번에 한국을 나갈 때 마스크를 이렇게 많이 가져가지 않았어요. 저희 친정집에도 왠지 마스크가 많을 것 같고, 또 한국에서 그냥 사서 쓰면 되니까. 요 마스크는 제가 이제 현대백화점에 갔다가 그 지하 식품부 거기 매장에서 행사 제품으로 되게 저렴하게 구입하길래 이거 샀는데, 이게 김태희 씨가 선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써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가지고, 제가 여기 하와이 오기 전에 네 박스 더 구입을 해가지고 두 박스는 부모님 드리고 제가 이제 두 박스 더 가져왔어요. 아무래도 한국이 이번에 나갔을 때 너무 날씨가 후덥지근하다 보니까 저는 마스크를 너무 딱 맞게 쓰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쓰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냥 일반 브랜드의 중형 사이즈는 저한테 너무 그냥 딱 맞는 그런 느낌이고, 그렇다고 또 대형 쓰기엔 또 너무 커가지고 좀 어중간했었거든요. 근데 요 아이바나리 요 마스크 중형 사이즈가 일반 중형 사이즈보다 좀더 넉넉하게 나와가지고 제가 딱 착용했을 때 너무 사이즈가 딱 좋더라고요. 요렇게 끈은 또 이렇게 블랙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디자인도 더 예쁜 것 같고 썼을 때 진짜 편해요. 또 여름용으로 나와가지고 시원하고. 다음 이거는 제가 이제 마실 거 구입한 거고요. 이제 카누 커피랑 그리고 오설록 티. 그리고 이제 핫티 종류를 이번에 이렇게 구입을 해왔고, 제가 워낙 커피나 티 종류를 좋아해서 그런지 한국 나갈 때마다 이렇게 많이 사와가지고 또 되게 잘 마시는 것 같아요. 다음 요거는 이제 제가 다이소랑 아트박스, 또 이렇게 지하상가 다니다 보면 잡화점 되게 많잖아요. 그런 데서 구입한 것들이고, 제가 사용한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선물용으로 구입한 것들도 되게 많아요. 또 아이도 이제 친구들 선물 사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 문구나 이제 이런 거 되게 이번에 많이 구입을 해왔거든요. 다음은 이제 면세점에서 구입한 제품들인데, 제가 이번에 면세점에서 이렇게 딱히 살건 없었는데 이제 롯데몰 갔다가 거기 에베뉴엘 면세점이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잠깐 구경할까 해서 갔다가 이제 구입한 제품들이고, 이거는 이제 한국 화장품인데, 이건 제가 이제 주위 지인 언니들이랑 이제 아이 학원 선생님들한테 선물로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구입을 했어요.
다 페리페라에서 구입을 한 건데, 요거는 이제 립틴트랑, 그리고 이제 쉐딩, 요거는 이제 아이섀도우 팔레트고요. 이거는 이제 증정품인데, 싱글 섀도우예요. 다음은 이제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카카오 프렌즈샵에서 구입한 제품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욕실에 놓을 춘식이 발 매트고요. 요세 개는 이제 텀블러랑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물병인데 이거는 이제 아이가 학교에 물병으로 쓰고 싶다고 해서 구입을 했고 이거는 이제 제가 쓰려고 구입을 했고요. 요것도 이제 춘식이 텀블러 머그잔인데 이거는 이제 같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언니가 춘식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언니 선물로 구입을 했어요.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진짜 대학생 때 이후로 처음 구입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카드 지갑인데, 이제 세일 코너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 옆에 이렇게 70% 할인이라고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세일해서 얼마예요? 하니까, 또 제가 할인받고 뭐 해가지고, 거의 한 40불이면 이걸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이거는 제가 이제 미니백 같은 거 사용할 때 카드 몇 개만 넣어가지고 쓰기에도 좋고, 아니면 나중에 아이가 써도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격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구입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이고요. 이거는 아마 제가 그 한국 브이로그에 아마 또 소개를 해드렸을 것 같은데, 지금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처음부터 고야드에서 만약 가방을 하나 사게 된다면은 요 미니 앙주 그리고 컬러는 올 블랙 아니면은 블랙 텐그 컬러를 사려고 했었거든요. 매장에 가가지고 다른 컬러를 보기도 했는데 제 눈에는 그냥 딱이 블랙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셀러분도 이 블랙이 제일 인기가 많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큰 고민 없이 가가지고 바로 구입을 했어요. 요 안에 요런 작은 파우치가 들어있는데, 이번에 한국에서 이 가방 쓸때저이 안에 동전 되게 잘 넣어갖고 다녔어요. 제가 이 가방을 사자마자 이제 사물가에서 요 이너백을 주문을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오더라고요. 이제 제 친구가 이걸 주문을 해줬는데, 제가 원래 네이버에 주문을 하려고 하니까 네이버 페이만 가능하고, 또 이게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외 거주인들은 그 네이버 페이 사용하기가 되게 어려워가지고, 이게 양면으로 쓸수 있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요 블랙 컬러가 바깥으로 오게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쓰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에 보면은 이 고야드백. 이 고야드 가방 자체가 이렇게 막각 잡힌 그런 가방이 아니라 좀 이렇게 후드루드랑 그런 소재여가지고 아무래도 이렇게 이너백을 해줘야 좀더 모양이 이렇게 예쁘게 잡히는 것 같아요.